이 나라 신호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빨리 끊겨요. 그래서 차키를 지날 때는 조금 서둘러서 지나야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고 우리가 이동을 할때맨 꼴찌가 잘못한 게 아니라 허리를 끊게 만드신 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끊겼을 때 다른 애동기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버스에서 내리게 되면 여러분들 이스마일이 먼저 앞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일 쫓아가시고. 자, 오늘 우리가 있는 일정, 하드리안 스크립트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블리자미에 그 앞에서 잠깐 설명드리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우리가 숙소로 들어가실 겁니다. 이 안타야, 여기는 좀 관광 특구예요. 그래서 이 다른 데서는 술을 팔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겠지만, 여기서는 어느 가게에서든 다술 팔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카파도키아라든지 이런 데 약간 좀 시골스럽게 분위기 봤다면 여기는 좀 다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버스는 지금 주차장으로 갈 거고요. 얼마나 걸려요? 조금 난해한데요, 그거는 좀. 우리 일정이 어떻게 제 생각 같은 게 여러분들이 동선이 늦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한 지금 한 20분, 3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준비하세요.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다가 조금만 서둘러서 우리 좀 내릴게요. 허리 잡고 가야 돼. 허리 잡고 가냐고? 그렇다 강강술래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진을 여러분들이 저 1년에 안전사고를 보게 되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 발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하찮은 돌부리에 가서 넘어져서 아주 큰 사고까지 올 경우가 많아요. 제일 위험한 거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었다가 넘어가, 그렇게 해서 돌부리에 넘어지는 경우, 그래서 큰 사고까지 이어지는 안전사고가 제일 많아요. 지금까지 보면 좀 때깔이 틀려요. 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또 지방에 있는 애들하고. 버스 앞쪽으로. 빨리. 허리 끊어지지 않게 잡자. 그러면 물건 못 사겠네. 물건? 내 돈이 내가 아니, 있죠. 큰 관계 하고 싶어. 나중에 한번 보자. 단색으로. 그럼 한번 보자. 단색이 없다. 그다 무늬가 있고, 그제? 그냥. 와. 와, 여기 명동인가 보다. 와, 예쁘다. 손 아가씨 것 같네. 사만님. 파이팅. Together. 빨리 자, 우리 여기 걷는 거예요. 와, 이거 어려운데. 차 아까 없었는데. 차가 많아. 어린애도 유치원 하나 뚫어서 갑시다. 자, 조금만 더 밀게요, 우리. 허리 끊기면 안 된다. 초월은 그럼 시티 초월은 해야지. 누르 떨리네.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많네. 우리가 갔는데 다 진짜 촌이었어. 응? 그래, 여기가 촌이지. 여기 조금 멋있네. 그냥 관광지였지. 아, 향수 냄새 저기.
오래됐다 진짜. 조심하세요, 우리 팀. 조심 조심. 천천히 천천히. 헐. 우리 팀 포토 아드리안 게이트. 자, 우리 일정표 두 개 중에 하나 있는 요거 보러 왔어요. 이게 하드레스 황제. 로마 시대 때 5대 황제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 아주 정치를 잘했던 그 황제 중에 한 명인데, 이 양반이 여기 오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대선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땅이 저렇게 꺼져 있죠? 저기 옛날 땅. 이 나라는 두 개의 지진대가 흘러서 융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 문을 기점으로 옛날엔 저 앞이 신시가지, 여기는 후시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을 기점으로 저 앞에는 종로, 여기는 인사도. 그래서 배낭교의 객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호텔에서 묵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안에 보면 고만고만한 레스토랑, 고만고만한 호텔들, 이런 데 묵어요, 인사도. 자, 우리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할게요. 거의 갔어 엄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찍자. 하나 둘 셋. 멋있다야. 잘했어. 그리고 셀카 같이. 오, 뭔데 다 보이게 찍어봐라. 다 보이게 찍었는데 엄마. 이게 동대문 남대문 같은 건가? 그래, 그런 건가? 올라가서 동대문 남대문. 가자 이제. 자, 우승을 하였고요. 어디로 여러분들이 일정표는 없지만 이쁜 대학 명물거리 하나로 이렇게 갈게요. 엄브렐라 스트릿이라고 아주 또 멋진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이쯤만 쫓아 갈게요.
조심해라. 로컴 아까 우리 했던 게 이런 건데 이건 수제인가 봐. 로컴이라고.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야. 근데 무슨 또 향신료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친족하네. 아이스크림 젤이 아이스크림 이렇게 안 팔고 이거는 설탕이랑 그런 거야? 이게 호박씨야. 아. 호박씨. 또 한다, 또 한다. 이게 뭐라고요? 호박씨라고. 어, 이제 또 간다. 절하는 거. 어? 또 절하야지. 제가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설명해 주니까 저게 다 라이브로 하는 거래. 주얼리도 있고. 거울 이런 데 엄청 판다. 이건 엄청 팔아. 되겠네. 봤어, 봤어. 비티에스
기차 기름 가요? 그 댕기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그거네.